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육볶음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한화 팬분들은 착착판 심정이실 텐데요. 15일 트레이드 요청 기사가 뜬 이용규 선수가 육성군행을 통보받으며 구단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팬분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셨을 분들 참 많은데요. 이걸 뜬금없다고 해야 할지 예견된 일이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A 계약부터 쌓였던 불만이 포지션 변화와 타순 변화까지 이어지며 터진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한화는 많은 자리가 무한 경쟁 상태입니다. 특히 좌익수는 여전히 가장 큰 구멍 중 하나인데요. 좌익수에는 많은 대체 자원들이 있지만 안정감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 오죽하면 한용덕 감독이 정근우를 좌익수로 돌렸을까요? 그만큼 한화는 좌익수 자리가 매우 큰 구멍으로 남아있습니다. 구멍을 메꾸기 위해 한용덕 감독은 올 시즌 이용규를 좌익수 자리와 9번 타순에 낙점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 1, 2번 타순과 중견수 자리가 익숙한 이용규는 자신이 구멍 메꾸기로 느낄 수도 있으니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용규의 성적은 사실 전성기에 비해선 많이 떨어지곤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에선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한화에서 100경기 이상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출루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비 역시도 호잉과 함께 유일한 100경기 이상 출장 외야 수비수로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팀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반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단의 반응은 매우 강경합니다. 이용규에 휘둘리지 않고 우선 3군행을 통보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용규 선수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되지만 이용규 선수도 조금 더 넓은 시야,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리 시즌 시작을 9번 타순과 좌익수로 시작해도 팀 사정에 따라 이용규 선수가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한화는 호잉을 제외하면 굳건한 자리가 단 한 자리도 없기 때문이죠. 또 정근우 선수의 올 시즌 포지션 변화에 대한 팀 내 좋은 효과도 있었다는 것 역시 생각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최근 KBO는 메이저리그처럼 강한 2번 타자 포지션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어쩌면 장타율이 떨어지는 이용규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를 2번에 기용하기 위한 한용덕 감독의 생각도 조금은 생각해봤을지에 대한 의문도 드네요. 한화 팬들에겐 최악의 소식입니다. 부디 2번 사태가 잘 해결되어 올 시즌도 한화 팬들이 바라는 가을야구 염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